쌍용차의 새 주인 후보가 29일 전후로 윤곽을 드러낼 전망입니다. 기대를 모았던 SM그룹이 막판에 인수전에 불참하며 다소 김이 빠지기는 했지만 전기차 관련 업체 세 곳이 나란히 도전장을 내밀며 쌍용차 내부 분위기는 고무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22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와 매각주관사 이와이 한영회계법인은 이달 29일께 우선협상 대상자 한 곳과 예비협상 대상자 한 곳을 선정해 통보할 예정입니다. 이번 본 입찰에선 ELB&T 컨소시엄이 5천억 원대 초반, 에디스 모터스가 2천억 원대 후반, 인디 EV가 1천억 원대 초반의 금액을 각각 선해 ELB&T와 에디스 모터스의 2파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쌍용차 측은 인수 희망가 외에도 인수 이후 쌍용차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의지와 능력을 고려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입니다.